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환대학교 수학교육과 2학번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육과 2학번 홍서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환대학교 2학번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박근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육과 2학번 예빈입니다. 한국교환대학교 수학교육과는 신속수학 및 학교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수학교육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한 중등수학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학 교과 내용만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아닌 급변하는 정보와 사회에 능숙하게 대응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학의 여러 분야 중 평석학, 선형대수학, 현대대수학, 이분기화학, 이상수학, 확률과통계, 그리고 또 다른 응용수학 분야 등 전반적인 수학에 관한 학문은 모두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수학교육과 교육과정 속에서 수학교육론, 수학교육교재연구 등에 대한 이런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부터 말하자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직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대학교 오니까 수학이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파고드는 맛이 있어요. 학과 교수님들께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TA 수업이 있기도 해서 그래도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좋아합니다. 근데 이 좋아한다는 게 좋아해야 돼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좋아함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만약에 다른 교과 과목을 선택하라 한다고 해도 수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수학이 좋습니다. 수학 좋아합니다. 수학 좋아하고 네, 저는 사실 수학을 하려고 수학 교육과에 왔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하나 둘셋 할까요? 네. 하나 둘셋 교육. 하나 둘셋 수학. 왜 교육인가요? 저는 애초에 교육의 뜻을 크게 가져서 이 학교 오게 됐고 과외를 다니거나 교화를 하면서도 확실히 교육 쪽에 더 맞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학도 좋은데 수학교육과 이후로 수학뿐만 아니라 교육과 상호 작용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 공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단계단계 쌓아 올려가면서 점점 정교화해 나가는 그런 수학이라는 학문만의 좀 특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수학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이가 크다기보다는 조금 초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대학 수학에서는 증명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증명을 더 많이 해요. 프루프만 엄청나게 쓰실 겁니다. 진로라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건 당연히 학교 선생님. 학교 자체가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지위로서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진학을 하시는 분들 자체의 성격도 교육 쪽으로 나가시려는 분들이 사실 많기는 해요. 그 외로는 대학교수, 학원 강사, 그리고 평가관이나 아니면 문제집 제작하는 쪽으로도 많이 가신다고 들었고요. 생각보다 진로의 폭이 넓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많아요. 학과 분위기는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해 보여. 학과 분위기 매우 똘똘 뭉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우선 기숙사에서 매우 활발한데 특히 야식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또 수업을 갈 때도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이제 대화도 많이 하면서 매우 즐겁게 노는 것 같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둘이 너무 친하고 또 놀 때는 엄청나게 신나게 놀고 진지하게 회의를 하거나 생각을 할 때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의견도 얘기하고 특히 애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저는 학과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하고 할 땐 하고 놀 땐 놀고 자기 할 일 챙기면서 잘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수론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수론에 이제 합동식 파트가 있거든요. 합동식이 일반적인 사칙 연산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말이에요, 계산이.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 교육론이라는 전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전공들은 다 수학 학문에 대한 거라면 수학 교육론은 수학 교육학이란 부분인데 수업도 교수님이 서로 학생들이랑 의견을 나누면서 얘기하는 그런 강의식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으로는 이산수학 수업이 있습니다. 오일러 정리, 해밀턴 회로 이런 그래프에 관한 내용을 배웠는데요. 특히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 부분 중에서 한번 그리기 다들 아실 텐데 이 숨겨진 원리 이런 것도 배우면서 재밌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들을 수업 중에서 바로 다음 학기에 듣는 해석학 강좌가 그래도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처음으로 뭔가 정말 좀 수학을 배우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떠오르는 거 하나 있는데 혹시 4월 1일 날 기억나세요? 4월 1일 날 저희 수학과 나가서 학교를 점령을 했죠. 왜일까요? 예전들의 재미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4월 1일이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우절에 뭘 하자, 재밌게. 그러다가 이제 그때 4월 1일쯤이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그 좀비물 있잖아요. 그게 아마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쵸, 그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만우절이니까 분장을 하죠, 좀비 분장을. 그래서 진짜 교복도 지금 우리 학교는 복장이랑 비슷하게 맞추고 최대한 교복 느낌을 낸 다음에 어차피 쿠팡에 다 사가지고 막 고치고 그러고 좀비 분장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강의 시간 중에 하나 생각이 난 에피소드로 저희가 1학년 때 들었던 미적분학을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서 굉장히 학생들과 소통하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어떤 학생에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던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큰 벌이 들어와서 그 벌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교수님께서 직접 책으로 벌을 때려잡아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학생들과의 수업을 중요시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 것도 이제 학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다 수시로 와서 둘 다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먼저?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우선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했던 활동 중에 하나는 학년 올라갈 때마다 계속 수학체험전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 2, 3학년 모두 참여를 해서 이런 거 여러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 수학적인 지식도 많이 얻으면서 이를 또 다른 교과 발표 시간에 또 사용을 하면서 생기부를 채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 보통 생기부를 준비를 한다, 약간 학교생활 기록부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약간 뭐 내가 수학교육과를 희망하니까 모든 학문을 수학과 연관지어서 혹은 교육과 연관지어서 약간 좀 억지를 부리는 그런 경향도 있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국어다라고 하면 아막 국어와 수학 뭐 이런 식으로 막 억지를 부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과목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수학과 교육, 그런 데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업으로만 하는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수학이 주이긴 하는데 가르치는 방법은 좀 다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음악으로든지 미술로든지 또는 움직이는 활동으로든 가르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업 기획안을 한번 짜는 거를 활동을 해봤고 그거를 또 발표를 해봤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교환대학교 수시 면접에 대해서는 바로 재심문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이 재심문 문항이 거의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평소에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면서 천천히 나만의 글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에서 연습을 하면서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교원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나중에서 입학 상담칸이 있거든요. 거기 밑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거의 2010년대부터 쭈루룩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오전반, 오후반, 일반, 2반 그런 것들 다 나와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해설 그리고 출제 의도 같은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재심문이라서 저도 막막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습관 중에서 하나인 기사 스크랩 활동이 있었습니다.
교육 관련 기사를 스크랩을 하는데요. 물론 스크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크랩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적고 그리고 이를 선생님 또는 친구들 또는 부모님이랑 공유하고 의견을 서로 얘기하는 식으로 하니까 면접을 준비하는 때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였으면 이제 정시로 들어오신 그 형님. 아, 정시인 제가 답을 드리자면 수학을 풀 때 일단은 기출에만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게 기출을 안 풀었다는 게 아니라 기출은 3회독 정도는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설이라든지 엔제 이런 걸 풀 때도 무조건 양치기만 급급하지 말고 이제 문제를 틀렸어도 왜 틀렸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연히 기출을 굉장히 중요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거의 기출 문제로 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잘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수능에 대한 대비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진짜 수능 환경처럼 조성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희 교원대학교 수학교육과 입시 영화를 보시면 수학교육과는 수학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이랑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독특한 게 수학교육과이지만 과탐 응시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탐구를 응시하셔도 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학탐구 계열에서 응시를 하실 경우 한 과목당 각각 10%씩 100분위에서 가산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100분위 점수로 가중치에 따라서 이제 환산 점수를 매겨서 들어오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고 면접도 열심히 보시고 수능도 열심히 보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 와서 더 많은 부분과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어서 성찰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내가 원하는 꿈이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희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과는 분명히 후회가 되는 선택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절한 꿈을 쫓아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그 꿈을 이루실 수 있기를 저희도 저희 위치에서 노력하면서 이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상당히 재밌으니까 주변에 인프라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와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네, 만족하는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